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병원에 댕기시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치료. 치료라는 말은 사실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건강입니다. 예. 치유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건강이에요. 치유가 돼야만 건강을 되찾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는 못한다는 거예요? 치료는 하지만, 치유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등입니다. 내가 의사지만은, 내가 의사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누구나 우리 스스로가 다 압니다. 아, 나는 어떤 병도 치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치료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의사라면 모든 의사들은 그거를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나면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자로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치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졸업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알고 의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꾸 그 치료하는 의사한테 가서 뭐 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유해놓으라고 그러는데 의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의사들은 치유를 할 수 없을까? 자, 제가 재미있는 만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만화가 미국 의사신문에 게재된 만화인데 언제 이런 만화가 나왔냐고 하면은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벌써 약 한 20년 전 얘기예요. 인간 게놈이 무슨 말이에요? 게놈이 바로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유전자를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 게놈이라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게놈은 아니고 게놈이에요. 게놈.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포 각 세포 안에서 안에 있는 유전자 이 유전자가 그 세포의 성질과 기능 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자,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못 엉뚱한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컴퓨터가 아무리 비싼 컴퓨터라도 뭐예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것처럼 우리 세포도 컴퓨터처럼 그 프로그램이 세포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종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자, 뇌세포, 폐세포, 간세포, 세포들이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러요. 유전자가 각각 다른 유전자이기 때문에 간세포는 간세포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피부세포는 피부세포만. 뇌세포는 뇌세포만. 왜? 그각 세포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그런데 엉뚱하게, 그런 정상 세포들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간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간암세포가 되고, 유방세포가 변질돼서, 유방암 세포가 돼요. 이래서 세포가 변질이 돼요. 그거를 병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정상 상태로 있다가 변질이 되면 그 성능이 달라집니다. 세포 성질도 달라지고 세포 그 기능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 안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결국 무엇의 변질로서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1980년도에나 가서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몸에 병이 왜 생기는 줄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몸 밖에 있는 바이러스나 혹은 박테리아들이 들어와서 생긴다. 근데 당뇨병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암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성질이 변질이 돼가지고 생기는데 그 세포들의 성질이 왜 변했는지를 우리 의사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병이 생겼는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있구나, 세포 안에. 그거를 알면서 나중에 드디어, 이 유전자가 변하니까 세포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세포에 성능이 변질이 되고, 그래서 생기는 게 병입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의학이라는 학문은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시작한 의학이에요. 자,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의 변화인데, 우리 의사들이 옛날부터 그걸 몰랐어. 자, 그러면 여러분 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병이 생긴다는 말은 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이고, 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은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이구나. 오, 그렇구나. 그러면 병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겼다면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를 본래대로 회복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치유, 질병의 치유. 치유는 곧 유전자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현대의학은 치유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유전자를 회복시킬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발전된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아도 그거는 치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치료예요. 치료라는 건 뭐예요? 치료. 자,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화로 가보겠습니다. 치료.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바닥이 자꾸 물이 차서 흥건해져요. 원인은 어디예요? 수도꼭지에 고장이 났어. 수도꼭지에 고장이 나고 이 물이 안 빠져. 그 원인은 여기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방바닥에 물이 흥건해.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걸레질하고. 치료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어디를 고쳐야 치유가 되는데? 왜 수도꼭지를 고쳐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이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다는 것을 몰랐다고. 왜 몰랐게? 왜 몰랐을까요?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을 안 지는 한 200년 됐죠. 그런데 왜 세포가 병이 난다는 것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에. 왜 몰랐냐 하면은,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 사는 여러 사람들은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전병은 불치의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병이 불치의 병이다. 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질병이 생겨. 그럼 불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난다는 말. 그렇죠. 왜 못났는다는 말이에요? 원인을 알잖아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다.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 건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병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맨날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병은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 걸 알았더라면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연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겼으니까, 그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병은 낫게 돼 있잖아요. 간단하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유전자가 회복되면 병이 낫는다는 것까지는 우리 현대의학이 알고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첫째,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긴다. 그 다음에 둘째, 모든 질병을 치유하려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된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금 유전자의학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발전시킨 의학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우수한 병원에 여러분이 댕겼을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은 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의학이 아니라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병이 생겨서 고생하는 뭐 병의 증세 그 증세들만 처리하는 치료 의학이다. 이해가 갔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왜 현대 의학이 치유할 수 없는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대 의학은 어느 날 의학이 발달돼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불치의 병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시키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학을 유전자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인 거는 이건 원인이 아니고 뭐예요? 결과입니다. 그렇죠? 원인의 수도꼭지의 원인인데 그 결과를 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열심히 걸레를 바꿔가면서 어느 걸레가 더 잘 닦이더라. 미제 걸레를 써다가, 이거 잘 안 닦인다. 그러면 독일제 걸레를 한번 써보자. 이래서 뭐 다 써보고, 나중에는 한방 걸레도 써보고, 네, 뭐 걸레 종류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치료, 걸레질은 수도꼭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 걸레질을 치료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꼭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고치느냐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그 방법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뉴스타트에 오셨습니다. 뉴스타트도 그냥 하나의 걸레질일까요? 그러면 아무 보람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걸레질하는 의사가 싫어서 딱 보니까 그래요. 왜? 의과대학에서 딱 배워보니까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도 결국은 치료의사지 치유해 줄 수 없는 의사가 그럼 딱 그 병원에서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의학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치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의사는 없어요. 예.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치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의과대학 난 사람들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을 그냥 돌팔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도 병이 낫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은 그 우리 의학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아, 의과대학 공부도 안 했는 그런 사람한테 이 환자가 가더니 낫는 사람이 있어. 자, 그 환자가 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는 안 낫는다 그랬습니까? 유전자를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뭐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안 낫는다 그랬어. 그런데 사람이 어디 다른 데 갔더니 나버렸어. 왜 났습니까? 근데 그 다른 데 가서 치료받은 그 사람은 의사도 아니야. 유전자도 몰라. 또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겼다는 사실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더니 병이 나버렸어. 병이 나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응. 아니, 그걸 치료해 준 그 사람은 그 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겼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년에 걸쳐서 하다가 드디어 병원에서 포기. 이제는 치료할수록 암이 더 커져.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하다가 드디어 누가? 뇌요법을 해보라 그래. 뇌요법. 네, 소변을 마셔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셨더니 어떻게 됐다? 암이 나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어. 있어. 예? 예, 자기 소변을. 그럼 세상에 자기 소변을 자기가 먹고 났어. 남의 소변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 싶지만, 자기 소변을. 그럼 자기 소변을 먹고 암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럼 분명히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소변이란 건 본래 자기 피 속에 있던 뭐예요? 노폐물이 걸러져 나온 거예요. 내 몸에 있던 게 다시 들어간데 그 병이 낫는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내 몸에 있던 거 걸러가지고 다시 마시는데 그거 뭐 새로운 게, 새로운 물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예? 네? 믿음이란 게 있습니다. 인간은 희한해. 100명이 마시면 99명은 안 나요. 1000명이 마시면 998명은 안 나는데 2명은 나와요. 세상에 자기 없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유전자라는 게
참 재미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기 오줌이란 거. 아무리 먹어봐야 그거 절대로 낫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회복이 돼, 세상에. 자, 여러분. 여러분이 병이 나려면, 먼저, 아, 내가 병에 걸린 이유는 결국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에 걸렸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병이 나려면 뭐예요? 유전자가 회복되면 나는 거라. 간단하죠. 맞았죠. 네,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그것만 안다면 병 날 수 있어요. 병원에서 포기해도 병 날 수 있어요. 예. 네. 간단하죠? 예. 네. 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간단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유전자가, 내 유전자가 어떻게 하다가 변하게 됐는가를 알면 되잖아요. 그 유전자가 변하게 된 뭐예요? 원인. 원인을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을 이제 우리가 모색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유전자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질돼.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면 비정상적인 변질된 세포들이 생기는데 그 세포들을 우리가 일컬어 무슨 세포라고 불러요? 암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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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몸에서도 오늘 암세포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암 환자가 돼버렸고 저는 아직도 암 환자가 안 됐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40, 50세까지도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암 환자가 됐어. 왜? 암 환자가 매일매일 사람 몸에 생길지라도
암 환자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죽여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이면 암 환자가 안 되잖아. 암 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매일매일 못 죽이는 사람들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못 죽이니까 드디어 어디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돼.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은 매일매일 내가 암세포를 잘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거를 뭐예요? 그 암세포를 못 죽이는 사람이 돼서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적어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내 몸에 생기는 어떤 암세포일지라도 뭐요? 잘 죽이는,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한 2, 3년 전부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그 상태를 암 환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매일 암세포를 잘 죽이는, 암세포 죽이는 선수였는데, 어떻게다가, 무엇 때문에, 그게 무슨 원인으로 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긴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게 유전자하고 상관이 있을까? 네, 상관없어요. 자, 암세포가, 자, 이런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생겼다 하면요. 여러분 몸 안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요 하얀 세포 있죠? 요 하얗고 동글동글한 얘들. 얘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예. 네.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몰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큰일 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가서,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 그리고 T세포가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가요. 몰려가서 암세포에 딱 접근하게 되면 이 T세포가 모양이 변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보세요. 길쭉 넓적해. 네. 넓적해져서 뭘 했길래 이 본래, 여러분, 요게 이제 암세포예요. 암세포, 아까 여기서 보던 암세포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니까 암세포가 둥그스름 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깔아앉아 죽어버렸어. 왜? 이 T세포가 말이에요. 이 T세포가 변했죠? 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서 뭐 했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이것을 자연항암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유전자가 T세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유전자를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이 암세포에 접근을 딱 하면, 어떻게 된 판인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촥 켜져요, 세상에. 켜지면서 뭘 생산한다고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딱 생산.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자, 이렇게 돼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쫙 켜져서,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주면, 암세포 저렇게 죽어요. 죽어버려. 우리는 잠자고 있는 동안. 네. 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원인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예요? 이 유전자가 안 켜져.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T세포가, 이 T세포가 지금 이게 활성화된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T세포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유전자가 아직도 이렇게 켜지지 않고 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켜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필요 없으면 꺼져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는데 이게 안 켜지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이 T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서 암세포들을 죽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가 암 환자가 된 것도 무엇의 문제야, 알고 보니까?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뭐, 유전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럼 왜 이 유전자가 옛날에 이 T세포 안에 입력되었던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자연항암 물질을 잘 생산해서 암세포를 잘 죽이든 그 유전자가 왜 꺼져버려서 안 켜지는가? 이것이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암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유전자가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네. 무슨 유전자? 네, T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켜진다면 암세포 다시 죽여버려. 네.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도 파괴해서 암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이 T세포를 항암제나 방사선 죽인대. 그러니까 치료를 막 금방 받고 나면 좋아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있으면 뭐예요? 암세포가 더 신나. 왜 신나요? T세포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암이 더 잘 자라. 그래서 자꾸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또 재발해 있어. 그것은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결국은 T세포를 자꾸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T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꺼진 것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근본적 원인인데, 이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원인을 더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더 악화시켜 버린 거예요. T세포 맞아. 공격을 해서 파괴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는 암, 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수술해가지고 암 덩어리를 떼낼 수도 있고, 암을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원인은 해결하지 않잖아요. 원인의 해결은 뭐예요? 이 꺼져 있는 이 T세포의 이 유전자가 왜 꺼졌냐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왜 꺼졌냐? 그 꺼진 원인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아, 그러면 옛날에는 잘 켜졌어.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게 돼요? 그러면 옛날처럼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이러한 상황을 암의 자연치유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연치유라는 말은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몰랐을 때부터, 옛날부터 여러분의 몸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진행되,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 바로 자연치유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여러분이 그렇게 잘했던 자연치유가 다시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암의 치유다. 그래서 그 암의 치유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 유전자, T세포 유전자가 왜 꺼져버렸는지 그 원인을 내가 파악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그 원인을 한번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크 고생하던 치료는 그만두시고, 이제는 무엇에 들어가는 겁니까? 치유. 치료는 끝나고, 치유에 지금부터 이 뉴스타트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암의 치유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그게 본래부터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개하고 늑대는 본래부터 같은 거예요. 집돼지, 산돼지는 어때요? 개하고 늑대는 뭐 그렇게 겉모습은 달라진 거 별로 없지만은,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겉모습도 상당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산돼지는 이렇게 길어요, 이게. 길고 뭐까지 있어야 돼요? 예, 송곳니. 그게 본래 같은 걸까요? 조상이 같을까요?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집돼지나 산돼지나 같은 그 조상이 같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산돼지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면 계속 오래오래 키우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결국은 집돼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한 것 중에, 뭐 변한 곳이 여러 군데 많은데, 변한 것 중에 제일 특별한 변화가 뭐예요? 성공리가 없어진다. 송곳니가 왜 없어졌을까? 송곳니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산돼지의 그 세포 안에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산돼지는 산에서 뭘 많이 파야 돼. 흙을. 그렇죠. 그래서 뿌리도 캐먹고 흙 파가지고 흙 속에는 도토리도 주워 먹어야 되고 용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집에서 키우기 시작하면 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이 유전자라고 파란색. 이게 산돼지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 점점 이게 어떻게 해요? 꺼져버려. 그럼 집돼지가 돼버려. 자, 산돼지가 정상입니까? 집돼지가 정상이에요? 그렇죠. 산돼지가 정상. 사실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붙여놓으면 집돼지는 뭐예요? 병신들이지. 이건 뛸 줄도 모르고, 그렇죠. 뭐, 주인이 맨날 뭐 갖다 줘야 먹고, 뭐 자기가 뭐땅 파고 이런 것도 못한 병신들이죠. 완전히 비정상이죠. 유전자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집돼지가 산돼지가 될 수 있을까요? 돼지가 산돼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어려울 거 뭐 있어요? 산돼지가 되지! 왜? 산돼지가 집돼지가 됐으니 집돼지도 산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뭐 때문에? 유전자는 변하니까.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에 걸린 거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걸 알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정상세포였던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될 수도 있다면 그 변질된 암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암이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번 기는 상당히 박수 소리가 조용해요. 네, 아시겠죠? 예. 네, 자, 조금 이따가. 자, 여러분. 사실상,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요, 3대째 완전히 산돼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3대째라는 것은 이거는 9개월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3개월만. 그럼 9개월. 그럼 한 1년만 있으면 산돼지가 돼요. 꺼졌던 송곳니 유전자 뭐예요? 다 켜져. 자.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T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는 것은 그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집돼지가 비정상이듯이. 그렇죠? 그럼 집돼지가 정상으로 되려면 유전자가 회복하면 돼요. 그 유전자 회복하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환경을 바꿔준 거야.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의 환경이 오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 여러분은 집에 있다가 산에 왔어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여러분은 집돼지다가, 암세포도 못 죽이는 집돼지, 비정상 집돼지가. 지금 어디 왔다고요? 산치고도 최고의 산 설악산에 왔다고. 그러니까 이 변화, 환경의 변화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다 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해요? 공기도 변했고, 먹는 음식도 뭐예요? 변했고, 지금 좀 테레비 앞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뭐예요? 강의를 듣고 있고, 이게 완전히 변한 거야. 그래서 맨날 속으로 뭐예요?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던 분들이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있고, 놀라운 환경의 변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 야, 유전자의 변화란 것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변화시켜봐야 소용없습니다. 뭐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다시 환경 쪽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학에서 지금 어떻게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 정상화시킬까? 아무리 연구해도 그 사람의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하게 된 그런 첫 번째 요인,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은 의사들이 그 비싼 돈 주고 조작해놓은 유전자 다시 어떻게 될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 환경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아하.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전자를 회복, 기술적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뭐예요? 알고 보면 그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내 유전자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느냐, 그 원인을 내 생활 속에서 찾아서 그거를 밝히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유전자를 고쳐놨다고 해도 여러분의 유전자 변질되기 전 유전자 정상이었어? 정상 아니었어? 정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생활 습관과 그 환경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인데, 본래 정상이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시 기술적으로 유전자를 정상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놓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정상으로 해 놓은 유전자 또다시 어떻게 해? 또다시 변질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나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되며 이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가를 연구를 해서 알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쌍둥이에요. 7살짜리 얘들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태어난 소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얘는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얘에게 유전자 변화가 일어났다. 얘는 행복하지 않아요. 슬퍼. 웃을 수도 없어. 무슨 유전자가 꺼져버렸게? 엔돌핀 유전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졌어. 얘는 안 꺼졌어요. 어떻게 사는데?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환경에 변화 없어요. 아까 집돼지, 산돼지 하면 그 환경의 변화, 그렇죠? 얘들은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숨 쉬고, 근데 유전자 상태가 변해. 무엇의 차이일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얘들이 한 1년 전에 엄마가 아주 감기 몸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근 열흘을 얘들 밥을 잘 못 해줬어. 그때 얘들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구나. 밥 해주기가 싫어서 꾀병을 앓는 이렇게 얘는 뭐,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피곤해, 과로해서 이렇게 아픈 거야. 같은 현상을 두고 같은 상황에서 뭐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자, 무선적 생각, 무선적 생각. 긍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 여러분, 환경은 같아도 뭐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 부정적 생각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외부적인 환경, 그렇죠?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처럼 외부적인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외부적 환경은 꼭 같지만 뭐가 다를 수 있다? 내면적 환경이 나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즉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면적 환경이 뭐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쪽이 더 클까?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강의가 발전돼 나가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외부적 환경, 음식의 환경, 물 마시는 거, 공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바뀌어도
설악산 좋은 공기에다가 좋은 물에다가 여러분 이제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정적 생각이 꽉차 있으면 유전자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외부적 환경은 이미 변화된 겁니다. 그렇죠? 뭐 건강식도 여기서 다 해드릴 거고 다 예, 이미 그거는 이제 꼭 같은 외부적 환경을 여러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서 승패가 어디서 갈려요? 이제 내면의 환경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집어 넣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자, 오늘 저녁 강의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배웠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배우신 게 뭐냐면,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이다. 유전자를 미국 사람들은 DNA라고 부릅니다. DNA. 이 보시면 이게 이제 타임 잡지인데요, 여러분. 이 타임 잡지인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10년 예, 1월 18일. 와, 벌써 8년 전이 됐네요. 이게 특집 기사로 나왔어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2010년에 이 특집 기사로 타임지 표지에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의사들은 유전자가 변할 리가 있나? 그게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전자는 변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가 일단 변질된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뭐요? 결정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입니다. Epigenetics은 이 새로운 과학에 의하면 How the choices you make. 이게 뭐냐면, 당신이 매일 매순간 하는, 뭐? 선택? 그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 화학적으로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아, 뭐가 바꾼다고요? 유전자를? 나의 뭐요? choice, 선택.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내면적 환경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옳은 선택만 하시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쌍둥이에서 본 것처럼. 둘다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났지만은, 그리고 외부적 환경도 꼭 같지만, 무엇이 달라져서? 내면의 환경이 달라져서, 한 해는 우울증에 걸리고, 한 해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리고, 한 해는 건강하고. 이게 결정적.
그러니까 아하, 내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지금 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떤 분은 박수 치시기로 선택을 한 것 같고, 어떤 분은 뭐 박수 안 치시기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긍정적입니까? 박수 치는 쪽이 긍정적. 그렇지, 박수 치는 쪽이 더 긍정적.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 말. 자, 외부적 선택은 여러분이 애쓸 거 없어요. 이미 외부적으로는 다 변화되어 있어. 자, 문제는 내면이에요. 박수 치고 안 치고는 이게 내면적 환경입니까? 외부적 환경입니까? 내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박수를 잘 안 치는 성격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박수에 정말 인색한 사람이었어. 뭐, 누가 웬만큼 잘해도,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뭐, 적당히 뭐,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내가 인정을 한다.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박수 뭐, 없죠. 근데 이제는요, 아무리 못해도 뭐 해주자? 격려해주자, 칭찬해주자. 어느 쪽이 긍정입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이 내면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박수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치면 유전자는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예, 맞아. 아, 예. 보세요. 자, 유전자 달라져야 한다죠. 막 더 잘 켜지죠. 이럴 때 이럴 때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암 세포들은요, 여러분의 T 세포들은 어떻게 할까요? 와, 이제 우리 유전자도 켤 수 뭐요?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낫기, 암이 지금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뭐가 넘쳐야 돼요? 생기가 넘쳐야 돼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꺼지는 가장 큰 이유가 힘 빠져서 그래요. 네, 기가 푹 죽어서 그래. 생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이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꺼버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과학적으로 배우시면서, 이걸 배우시면, 아, 내 유전자도 다시 켜질 수 있구나. 라는 뭐예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힘 빠집니다. 어떻게 되면 힘나요? 아, 강의를 들어보니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 정말 긍정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도 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은 너무
우리 특히 우리 프론트에 와서 우리 성현사님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러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유전자로 여러분 자신이 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에 물이 안 빠지네. 이렇게 뭐든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해서 서로 웃으면서 사는 그런 새로운 내면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유전자, T세포 유전자들 속에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게 뭔가 변했네. 여러분. 그래서 T세포에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은 강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선택, 뉴 스타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